여기는 싱크대를 그려볼 건데, 싱크대는 실제로 이제 요 가스레인지 있는 부분은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로 그릴게요. 이렇게 있는 거로 그리고, 바닥에서 한 150, 높으면 뭐 180, 100mm 전후인데, 150 전후인데, 여기 높이 정도에 살짝 홈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홈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의 측면에서 보는 모양을, 이 싱크대에서 측면에서 보는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생겨있어요. 이렇게 생겨있는 틀이 있고, 이렇게 생겨있는 앞판이 있고, 여기 살짝 들어가 있어요. 여기 몇 센치라도 살짝 들어가 있고, 요 위쪽에 이제 그 상판 요렇게 생겨있는 형태입니다.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요 형태를 좀 봐두시고, 얘의 일반적인 높이, 대충 대략적으로 높이는 바닥에서 여기는 그냥 15cm 또는 10cm 전후로 높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의 깊이는 대충 해도 돼요. 뭐 5cm 하든 3cm 하든 적당히 그냥 모양상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싱크대에 작업하는 곳까지의 높이는 보통 요즘은 한800 정도 합니다. 800, 750, 800 이렇게 하고, 요 상판의 두께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한 5cm 잡을게요. 그럼 800 높이에서 5cm를 내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서는 10cm만 할게요. 너무 높아도 이상하니까 10cm 만들고, 요 사이는 어떤 수납장이겠죠. 얘네들이 그 사이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건 이제 문을 열거나 서랍형으로 생겨 있거나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 대략적인 모양만 좀 보고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모는 바닥에서 그냥 그릴게요. 네모는 바닥에서 그냥 그릴 건데, 요 싱크대를 이 사람이 쓴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 서서 쓸 거거든요. 이렇게 서가지고 싱크대를 쓸 건데, 이 싱크대는 어차피 손이 안 닿으면 못 써요. 사람의 손이 안 닿으면 깊이가 손이 안 닿으면 못 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저런 작업대들의 깊이는 60cm를 넘어가면 허리를 숙여야 돼요. 이쪽에 건축 건설 분야도 있으니까, 이제 실내 건축도 계시니까 미리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대부분의 작업대는 좀 크다 그러면 600이고요. 양쪽에서 쓴다 그러면 800 정도 되면 넉넉하게 써요. 그리고 이제 뭐 진열장 같은 경우는 손을 깊이 넣을 일이 없으니까 살짝 굽혀서 넣는다고 생각해 보면, 30에 15 정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진열장은 45cm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업대 용도니까 깊이는 600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의 길이는 사실 맞춤이거든요. 얼마든 상관없어요. 싱크대는 실제로 사다가 놓는 개념이 아니고 크기 재서 보통 잘라서 와서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의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저희는 딱3000 정도 할게요. 그러면 3000,600이라고 하는 네모를 그려주시고, 상단으로 높이를 올릴 겁니다. 상단으로 높이를 올릴 건데, 그냥 올리지 않고 테임 메저 툴을 이용해서 상단으로 800 위치 하나 그려주고, 뒤로 갔네. 뒤로 축구정 잘 쓰세요. 축구정 상단으로 800 정도 높이에 올려주고, 여기서 5cm 정도를 상판 두께로 쓸 거고, 밑에서 그 아까 그 뭐죠? 걸레 바지, 그홈 들어가 있는 거, 그거 높이는 10cm 정도, 그러니까 100mm 정도 할 거니까 100mm 이렇게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800으로 지금 미리 잡은 거고요. 80cm, 800mm.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있는 요 상판의 두께는 위쪽에서 50mm. 값은 달라도 돼요. 바닥에서 걸레받이, 여기 부분은 그냥 100mm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작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은 푸시풀 도구로, 어쨌든 얘가 상부에 있는 판을 제외하고는 같은 거였을 거니까, 상부에 있는 판 높이만큼 돌출을 시키는데, 이 가이드선에다가 맞춰서 돌출하면 딱750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정면 부분에 걸레받이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부분은 가이드선 해놨잖아요. 그럼 라인 툴로
라인 툴로 여기서 가이드선을 따라서 옆에다 그어주면 바닥에서 100mm 위치에 선이 그어진 거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크기로 빠르게 작업하기에 도움을 주는 도구예요. 안 그러면 바닥에서 100mm 위치에 저 선을 복사해서 100mm 이렇게 놓을 수는 있겠지만 좀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푸시풀 도구로 얘 살짝 홈이 들어가 있으니까 많이는 말고 한 3cm 정도, 30mm 정도만 뒤로 넣겠습니다. 물론 요것도 가이드선을 이용해서 뽑아놓은 다음에 해도 되는데, 이건 그냥 간단하게 값을 넣어도 되니까 값으로만 처리했습니다. 별로 안 어려우시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할때 그룹으로 묶어놓고 써야 형상이 달라붙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거는 한 통이라고 치고, 이 안쪽에 이제 구멍도 사실은 뚫려 있었겠지만 그 부분은 안 보이니까 생략 하고, 이걸 잡아서 세번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하시면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상판이 있겠죠. 상판 부분은 요 위에다가 네모를 다시 한번 그려주면 별도의 면이 형성이 되죠. 이 그룹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그룹하고는 안 달라붙어요. 그룹으로 묶었기 때문에. 요건 그룹 밖에다가 그린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요 상판에다가 얘를 그리고 돌출로 여기까지 높이면 높이가 형성되죠. 그리고 앞쪽으로 좀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가 앞으로 좀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튀어나와 있는 깊이를 한 2cm 정도만 할게요. 20mm. 이렇게 하시면은 요런 형태로 싱크대의 전체 통 얘가 그려지는 거죠. 이쪽에서 이제 600 크기마다 하나씩, 600 크기마다 하나씩 여기 있는 얘네들이 있다고 칠게요. 얘네들이. 그래서 똑같이 할건 아니니까 테임 메저 툴로 이쪽에 있는 면에서 X축 방향으로 600의 하나를 만들어주고 곱하기 5 하시면, 이게 왜안 되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600 얘는 안 되나 보네요. 일단 복사는 안 되는, 죄송해요. 제가 복사 툴로 한 다음에 써야 되는데 복사 툴로 안 바꿨네요. 복사 툴로 바꾸고 600 위치에 복사를 하고 곱하기 뭐5 이렇게 하면은 쭉 나뉘겠죠. 옆에 잘못 그린 애는 지우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리드 선도 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600, 600, 600할 일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배열 기능 이용하셔가지고 하셔도 되죠. 자, 됐으면 이제 여기 위쪽에 있는 판도 선이 달라붙으면 안 되니까 그룹 묶어주고, 이쪽에 이제 그리드 선을 빼놨으니까 살짝 아래쪽에서, 위에서 보면은 여기 있는 안쪽에 숨어져 있는 선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살짝 밑에서 보면은, 뒤집어서 밑에서 보면은 여기에 면이 보이죠. 면이 보이니까 이쪽에다가 사각형을 요 그리드를 이용해서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푸시풀 도구로 앞쪽으로 한 10mm 정도만 돌출을 시키고, 실제로는 여기에 틈이 좀 벌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도 틈이 딱 맞지 않고 벌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대충, 그리고 요 사이는 살짝 한 5mm 정도만 푸시풀로 집어넣을게요. 3D 모델이다 보니까 요 사이가 좀 벌어져 있어야 그 모양이 보여져요. 같은 방법으로 얘를 몇회 반복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여기다 그려주고 푸시풀 도구로 앞쪽으로 요 옆에 있는 면의 높이랑 같게 스냅을 잡아서 올려주고, 요 사이에 틈을 살짝 5mm 정도 벌려주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이런 류의 상부에 있는 수납장, 여는 거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연습이니까 몇 개만 쭉 만들어 보세요. 중간에 필요하다 그러면 또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그리드를 다시 하나 또 뽑으면 되죠. 이쪽으로 좀 선을 나눠서 뭐이300 위치에다가 쪼개 가지고 작은 거두개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빼내는 형 수납형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그런 애들은 별도로 이제 쪼개 가지고 끄집어내고 만들고 해보시면 되겠네요. 형상은 똑같지 않아도 되니까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100mm 단위, 5cm 단위 이렇게 끊어 가지고 적당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